안녕하세요. 의성농원입니다. 저는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2차 고추 건조를 하는 기계에 불조절만 하고 왔습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여러 결석 관련해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어제 고추 수확을 했는 거를 2차 건조를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이제 2차 건조가 다될 때까지는, 오늘은 약간, 아마 그 병원에서 시간을 좀 보내지 않을까, 그래 생각됩니다. 그 고추 수확을 하면서는 저희 부부는 뭐 찬양을 들어가면서 참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데, 처음에 그 납품이 안 이루어져가지고, 갑자기 그뭐 건조기를 그 형님 거를 가지고 오고, 그 다음 아는 형님 거를 동네 아는 형님 거에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데 또 형님 거를 또 가져왔는 그 건조기는 워낙에 커가지고 전력도 높고 해가지고 승합 관계도 있고 뭐 이리저리 돈이 또 수백만 원 들기 때문에 일단은 창고 안에 넣어놓기만 하고 실제 작동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어제 저녁에는 또그 납품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. 뭐 우리 보조금까지 다 합치면은 뭐 키로당 한 2,900원으로 또 몇백원 올려가지고 그 납품을 하라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한시적이긴 하지만은 시장 가격이 조금은 이제 오름세인가 나 이런 거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조금 오름 시세로 해가지고 납품을 하라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. 뭐, 어떻든, 제가 지금 1차, 2차 건조를 하는 그 양은 한 100건 이상은 되는 것 같기 때문에, 그, 만약에 주문을 해 주시면은, 그, 택배로 해가지고, 그, 속에는 비누로, 겉에는 저 마다리 부대, 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포장을 잘 해서 택배 발송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늘은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병원 가기 전에, 고추밭에 나와가지고 뭐 이짝에 이미 고추 수확을 했는데 고추가 함에 또 많이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쪽 편에 이자로는 지금 고추가 지금 수확을 했는 라인인데 그렇습니다. 지금 아직 고래도 풀도 있고 사실 생강밭에 풀도 다시 또 한번 작업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저는 한시 이 요로 결석이라는 게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또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또 이게 차라리 돌이 끼어가지고 몸으로 배출이 되면은 아픔이 덜한데 이게 진통이 오면은 고막 일을 좀큰 뒷일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 이런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저저저 병을 누구든지 뭐제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런 자질구레한 병을 이렇게 달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제가 뭐 생강밭에 풀도 뽑아야 되고 고추밭에 고래도 풀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뭐 이렇게 고추 건조 혼란스러운 부분도 되는 것 같고 고추 수확은 저희 집사람하고 그 찬양을 들어가면서 기쁘게 수확하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